안녕하세요, 모토이슈입니다. 오늘은 모토캠핑을 나와 있습니다. 자, 조건희 기자, 우리가 모토캠핑을 나왔죠? 어떤 네. 바이크를 타고 왔습니까? 바로 이제 지난 5월 출시한 신모델 그 스즈키 V스트롬 1050 XT를 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V스트롬 1050 XT를 타고 저희가 투어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굳이 V스트롬을 타고 나온 이유가 있죠? 네, 우선 스즈키가 이 V스트롬 시리즈를 뭐라고 정의를 하냐고 하면은 바로 어드벤처 스포츠 투어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류의 바이크를 정의하는 어드벤처 또는 멀티퍼퍼스 어드벤처 투어러 이런 게 아니라 스포츠 투어러로 정의를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 한번 체감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스즈키가 작년에 V스트롬 런칭 전에 아웃도어 캠핑 이런 컨셉트의 티저 영상을 공개하면서 분위기를 좀 많이 띄워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거리 투어랑 저희가 캠핑을 하면서 이 V스트롬의 컨셉트를 한번 제대로 느껴보자 그렇게 해서 이 기획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V스트롬 첫인상부터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가 V스트롬 1050을 처음 본 거는 이태리에서 현재 최초 공개할 때였죠. 네. 밀라노 모터사이클쇼에서 네. 실제로 스즈키 글로벌 오피셜 영상에 등장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데에서 이 최초 공개를 봤어요. 첫인상은 처음에는 저는 이제 솔직히 V스트롬 1050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제가 언베일을 할 때 딱 봤는데 이제 헤드라이트가 카타나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첫인상이 좋지가 않았어요. 이제 저가 카타나 오너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때 에이크마랑 같이 간 선배들한테 이제 카타나 어드벤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첫인상이 그렇게 임팩트가 있다고 느껴지진 않았지만 현장에 헤리티지 모델들을 전시해놨던 것을 보고 어느 정도 수긍이 좀 갔습니다. V스트롬의 직계 조상인 DR의 머신을 DR 랠리 머신을 함께 전시를 해놨던 것도 있고 이 지금 V스트롬의 커스텀 파츠들을 좀 많이 붙여놔서 랠리 머신 분위기를 연출한 네. 것도 좀 있었어요. 그렇게 보니까 굉장히 좀 랠리 머신 분위기도 네. 나고 좀 멋있게 보였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헤리티지가 담긴 그런 스토리가 있는 바이크들을 좋아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서는 또 현장에서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DR의 헤리티지를 이번에 V스트롬 1050에 사용하면서 이 DR이라는 모델이 부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봤을 때는 어땠나요? 해외 모터쇼에서 볼 때랑 한국에서 볼 때랑 느낌이 좀 다른 경우가 좀 네.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봤을 때도 괜찮게 좀 이뻐 보였습니다. 역시 이제 V스트롬은 이제 어드벤처 리터급 어드벤처 모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치에서 주는 임팩트가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 겉에서 보기에는 이전 세대보다 조금 작지 않나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막상 앉아보면은 바이크의 크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V스트롬은 BMW나 KTM, 두카티의 대형 어드벤처보다는 조금 더 작은 느낌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사이드 케이스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붙여놓은 걸 보니까 존재감이 남다르더라고요. 네, 이 바이크의 인상을 중요하는 이 중요한 선들이 직선으로 쭉쭉 뻗어 있어가지고 더 시원시원하고 경쾌한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포지션이나 시트고는 어땠나요? 이게 처음에 개발 단계에서부터 개발자들이 시트고를 좀 낮고 편안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시트고는 확실히 낮기는 해요. 제가 키가 171인데 굽이 낮은 이제 스니커즈를 신었을 때도 양 발을 내리고 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트의 폭이 이제 조금 넓은 편이라 가지고 정차 시에 발 착지성이 약간 불안한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바이크의 기본 물기가 좀 있고 시승차에는 아무래도 박스가 좀 달려 있어서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옵션으로 로우 시트를 장착할 수가 있어서 시트고를 실제로 더 낮출 수도 있어요. 네. 830mm까지 시트고가 낮아지기는 하는데 확실히 좀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로우 시트를 적용했을 때는 양발이 이제 뒤꿈치까지 다 닿고 이제 라이딩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핸들바가 넓게 또 높게 올라오고 해서 또 연료부 탱크의 폭이 넓어서 되게 당당한 그 라이더들이 어드벤처 바이크에 그런 기대하게 되는 이런 당당한 포지션이 연출될 수 있었습니다. 라이딩 자세뿐만 아니라 시트도 좀 푹신하고 엉덩이 쪽이 좀 넓어서 장거리 라이딩에도 좀 편했고요. 윈드스크린도 방풍 성능이 좀 괜찮았죠? 네, 이 앞에서 이제 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제일 낮게 설정했을 때도 헬멧 위쪽으로 주행풍이 잘 흘려 넘겨줘서 편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여름이다 보니까 좀 덥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또 텐덤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동승자 시트도 널찍하고 푹신해서 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등받이가 있는 탑 케이스와 이 사이드 케이스가 있어서 이 안쪽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좀 안정감을 좀 많이 느꼈다고 했고, 하지만 이 사이드 케이스가 조금 앞쪽으로 좀 달려있는 좀 느낌이 좀 있어서 동승자가 타고 내릴 때 좀 조금 불편해하는 기색이 좀 보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조금 그냥 일반 다른 어드벤처랑 크게 차이가 없지 않나 싶은데,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앞으로 치우치는 느낌이 있긴 있네요. 맞습니다. 그 스즈키는 세대를 바꾸면서 스즈키 V스트롬 1050으로 이름을 좀 바꾸었는데, 사실 100이랑은 이전과 똑같죠. 네. 출력은 좀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느낌은 어떠셨나요? 일단 전 세대에 비해서는 조금 엔진 더 필링이 조금 더 거칠어진 느낌은 있어요. 라이딩 모드가 A, B, C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이제 이름은 C가 레인 모드, B가 로드, A가 스포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A 모드에서 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A 모드에서는 그 스포츠 라이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엔진 반응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병렬 트윈 엔진보다는 V 트윈 엔진이 주는 그 즐거움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병렬 트윈 엔진들도 보통은 V 트윈의 필링을 좀 연출하려고 액션을 좀 많이 취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V 트윈 엔진이 돌아가는 느낌이라던가 라이더에게 뭐 전달하는 그런 피드백들을 굉장히 좀 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엔진음이나 배기음도 더 거친 그런 사운드가 나니까 라이딩할 때 즐거움을 더 더해주는 것 같고, 근데 역시 V트윈 같은 경우는 엔진 열이 상당하더라고요. 이제 V스트롬은 엔진 헤드가 거의 다리 옆에 바로 있게 되는데 종아리로 열기가 엄청 느껴지고, 또 배기가 오른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오른쪽 다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확실히 더 뜨겁더라고요. 아무래도 여름이니까 더 네. 뜨거운 게 있었고, 뭐 겨울에는 또 따뜻하진 않을까요? 네. 서스펜션 세팅은 좀 어떠셨어요? 이제 V스트롬 1050은 프런트에 조절식 포크가 적용되고 리어는 다이얼로 프리로드로 조절할 수 있는데, 서스펜션의 길이나 어드벤처 바이크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보면 스포티한 느낌으로 세팅되었습니다. 또 브레이킹 시에도 노즈다운이 일어나긴 하지만 일반적인 어드벤처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네이키드에 가깝게 불안함이 없고 과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한 라이딩에 딱 어울리는 세팅이다. 그런. 맞습니다. 일반적인 어드벤처 바이크보다 피칭 모션이 조금 더 적었던 것도 맞는 것 같고, 서스펜션 세팅이 좀 더 온로딩에 맞게 좀 세팅이 되어 있다 이런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철이나 방지턱을 넘을 때는 확실히 조금 풍부한 움직임도 보여줬고 단단하게 잡아주기도 했고 이러면서 온로드 투어링에 최적화된 어떤 그런 세팅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드벤처 바이크들이 필요 이상으로 안락함을 위해서 이런 피칭 모션을 가져가게 되는 거를 싫어하는데, V스트롬은 딱 세팅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V스트롬 같은 경우에는 프런트 포크의 감쇠력을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성능도 괜찮았죠. 네. 뭐 토키코 4피스톤 캘리퍼에 레디얼 마운트 더블 디스크 시스템을 채용을 했는데, 브레이크 레버로 전해지는 담력이나 뭐 제동 실력도 수준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스즈키 바이크가 예전부터 브레이크 성능이 아쉽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이게 V스트롬도 나름 플래그십 모델인데 브렘보가 아닌 토키코가 적용되어 있어서 처음에 봤을 때는 이제 좀 브레이크가 조금 아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브레이크를 작동을 시켜보니까 믿음직한 브레이크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네, 코너링 ABS 채택된 것도 좋고, V스트롬 1050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전자 장비들을 많이 투입했다 뭐 이런 점이 좀 있습니다. 네, 바로 스즈키 인텔리전트 라이딩 시스템 SIRS라고 불리는 건데 이름이 되게 거창하죠. 근데 네네. SRS에 포함되는 게 이제 전자직 스로틀, 크루즈 컨트롤, 트랙션 컨트롤, 라이딩 모드, 모션 트랙 브레이크 시스템, 슬로프 디펜던트 컨트롤, 로드 디펜던트 컨트롤, 힐 홀드 컨트롤, 이렇게 총 8가지인데요. 사실 자세히 따져보면 뭐 엄청난 첨단 기술이 도입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스즈키가 이제 바이크 모터사이클에 전자장비를 투입하는 거를 스포츠 모델이 아니고선 좀 인색한 편이다 보니까 스즈키로서는 또 엄청난 발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스즈키로서는 뭐 엄청난 발전이다, 이거 뭐 뭔가 의미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얘기 좀 해보세요. 네, 우선 스즈키 라인업 중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최초로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된 바이크입니다. 오른쪽 스위치 박스에 버튼을 눌러서 켤 수 있고, 4단 이상 기어에서 50km에서 160km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힐 홀드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경사로 정차 시에
이제 브레이크를 30초 동안 잠궈줘서 바이크가 밀리는 걸 방지하고 출발을 돕는 그런 기능입니다. 모션 트랙 브레이크, 슬로프 디펜던트 컨트롤, 로드 디펜던트 컨트롤, 이런 이름들은 좀 생소한데 이 장비들은 뭔가요? 네, 뭐 이름은 그렇긴 한데 세 가지 시스템은 모두 브레이크랑 연관이 있는데요. 모두 IMU랑 연동형 브레이크랑 관계가 됩니다. 우선 모션 트랙 브레이크는 이 IMU를 기반으로 바이크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앞뒤 브레이크, 연동 브레이크 비율의 압력을 최적의 비율로 세팅을 해주는 시스템이고, 슬로프 디펜던트 컨트롤은 내리막에서 브레이킹 시 프론트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잡았을 때 뒷브레이크가 들리는 것을 방지해주는 기능이고, 마지막으로 로드 디펜던트 컨트롤은 텐덤을 하거나 짐을 실으면 바이크의 무게가 변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게의 변화랑 이제 바이크의 움직임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최적의 브레이크 압력을 제어를 하는 뭐 그런 시스템입니다. 라이딩 할 때는 어떠셨어요? 이 전자장비들이 개입되는 거 많이 느낄 수 있었나요? 저는 엄청나게 피드백이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는데, 사실 뭐 와인딩을 돌 때나 뭐 일방적으로 주행할 때 뭐 엄청 신경 쓰지 않아도 뭐 적당하게 적당한 개입 강도로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라이딩 하면서 뭐 지금 스즈키 인텔리전트 라이딩 시스템이라는 뭐 뒷받침 해주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네. 근데 또 돌이켜보면은 이제 라이딩할 때 하는 실수들을 티나지 않게 커버를 해줬던 것 같아요. 와인딩을 타게 되면 오르막보다 내리막에서 더 많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바이크의 크기가 커지고 무게가 높아질수록 배기량이 높아질수록 더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 브이스트롬은 리터급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안심하고 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실수했다 싶은데도 이제 라인을 그려나가는 거를 되돌아보면 되게 안정적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온로드는 뭐 이해가 가는 것 같고, 오프로드는 좀 어땠나요? 저희가 받았던 이 두 가지 시승차 중에 하나는 오프로드 성향의 타이어가 좀 껴 있었습니다. 깍두기 타이어라고 하죠. 네. 그 이제 노비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확실히 저런 패턴 타이어가 약간의 흙길이어도 확실히 더 안정감이 높았던 것 같아요. 브이스트롬은 다른 어드벤처 바이크에 비하면 지상고도 좀 낮고, 바이크의 콘셉트 자체도 좀 더 홈로드 주행보다는 좀 더 온로드 투어링 위주에 집중하다 보니까 굳이 오프로드 타이어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확실히 굵직한 패턴이 이런 오프로드, 그러니까 뭐 이렇다면 캠핑장에 이런 자갈길 다니기 정도는 굉장히 피드백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비단임도라고 그런 부르는 그런 길이나 캠핑장에 들어가는 잠깐의 흙길 정도에서도 확실히 저런 어드벤처 타이어가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근데 이런 타이어를 장착하게 되면은 이런 길에서 비단임도나 그런 임도길에서 확실히 라이더의 신기하게 뒷받침 되게 된다면 바이크를 더 많이 몰아붙이면서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근데도 저는 여전히 이제 브이스트롬에는 이런 노비 타이어가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런 입장인데, 지금 시승차에는 이제 적용된 카루 3 저 타이어는 조금 더 올로드에서 불안감이 그렇게 크게 없는 타이어인데도 바이크를 눕히거나 했을 때 조금 불안함이 들고, 주행에서도 조금 털털거리는 느낌이 더 맞습니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타이어 패턴에 따라서 바이크의 인상이 달라지는 거는 또 확실한 장점이에요. 이 블록 패턴 타이어를 장착을 해 놓으니까 확실히 랠리 머신 분위기도 좀 나고 좀 강력한 이미지가 좀 나는 것 같죠. 네. DR의 이미지도 좀 더 이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브이스트롬은 확실히 올로드에 더 가깝긴 하지만 오프로드 주행을 또 염두에 둔 설정들도 있더라고요. 스텝의 고무를 뺄 수 있다던가, 풋브레이크 형상이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어드벤처 바이크처럼 되어 있다던가, 또 ABS 설정이나 트랙시 컨트롤을 끄고 켤 수 있는 점도 올로드 주행에서보다는 오프로드 주행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설정인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구성이랑 세세한 디테일까지 조화가 잘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예를 들면 파워 아울렛을 이제 시트 아래쪽에 그리고 계기판 옆쪽에 둬서 활용도를 높였고, 그리고 랠리바 같은 거를 저 그 라이더가 보는 계기판 위쪽에 좀 달아놔서 뭐 GPS나 뭐 핸드폰 같은 거를 걸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들은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구석구석 뜯어보면은 더 세팅이 더 좋은 느낌이고, 근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이제 계기판이랑 퀵시프트가 없다는 것인데, 특히 계기판이 이제 모노톤이고 정보가 너무 여러 가지여서 한눈에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은 다 풀컬러 TFT 계기판, 이거 기본인데 좀 아쉽긴 합니다. 심지어 요새는 혼다도 집어넣고 있어요. 애플 카플레이. 애플 카플레이도 뭐 기본으로 막 장착하는데, 이거 지금 좀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 아닌가.
그 옵션으로 열선 그립은 있지만 열선 시트 이거 없습니다. 이것도 좀 아쉽고요. 역시 아쉽긴 한데 제가 또 스즈키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좀 변명을 해보자면 네. 스즈키 바이크는 라이더랑 교감을 하기 때문에 교감 계기판을 보지 않습니다. 이제 엔진 소리만 들어도 계기판 안 봐. 이제 바이크의 상태를 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계기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혼다도 달고 있다. 네, 그런 걸로 막 갈무리를 하고요. 네, 옵션으로 안개등이 달려있다는 네. 것도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밝기도 밝고 네, 디자인도 굉장히 멋져요. 보통 이제 애프터마켓 하츠로 많이 장착하는 피아 사이의 LED 안개등인데 투어 시행에는 갑자기 비가 내린다던가 날개가 낀다거나 하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선택인 것 같고 또 순정 옵션 안개등은 달아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바이크 기본기와 구성이 워낙 좋고 무엇보다 가격이 좋습니다. 네, 1,852만 원. 네, 1,800만 원대 안개등, 알루미늄 케이스, 옵션 이런 거 다 장착해도 경쟁 모델 대비 이렇게 네. 가격대 장점이 좀 있고 출시 기념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보니까 네. 이런 이점을 많이 가져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초도 물량 그리고 2차 물량까지 네. 다 완판됐다는 소식이고 8월에 들어오는 3차 물량을 지금 예약을 받고 있다고 해요. 자, 오늘 이렇게 스즈키 규스트롬 105XT를 시승하고 캠핑 투어를 나와서 풍부한 경험을 해봤는데요. 조건희 기자, 어떤가요? 이 스즈키에서 이야기하는 어드벤처 스포츠 투어링, 이게 뭔지 잘 이해가 가십니까? 네, 저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브이스트롬이 경쟁 어드벤처 모델보다 특화된 점이 스포츠 투어러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스즈키는 항상 엔진 개발이랑 바이크 세팅에서 절대 출력이랑 퍼포먼스를 높이는 것보다 라이더가 라이딩을 할 때 이 바이크 자체에서 스포티한 즐거움을 느끼고 네. 더 바이크를 쉽고 직관적으로 조작하는데 되게 심혈을 기울이고 실제로 이제 엔진 개발 스토리에서도 그걸 되게 강조하고 있죠. 근데 신형 브이스트롬 역시 그런 것들을 강조되었는데 확실히 실현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스포츠 라이딩이랑 투어가 이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즐거운 바이크고 또 다양한 상황이 펼쳐지는 어드벤처 라이딩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맞습니다. 브이스트롬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어드벤처 스포츠 투어링이라는 것에 설득력이 있다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사실 어드벤처 장르의 대다수 유저들은 어드벤처 투어러들을 뭔가 투어링에 더 많이 사용을 네. 하고 실제로 인도를 달리는 이런 것들은 최근에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더 원하시면 뭐 KTM이나 두카티 BMW 이런 거 타면 돼요. 실제로 브랜드에서 고객 이벤트도 굉장히 열심히 좀 하고 있고 다만 근데 나는 그거 아니고 뭐 흙길 그렇게 안 가도 되고 좀 더 이렇게 좀 뭐 덩치도 있고 뭐 어드벤처 라이딩 뭐 이런 거 에? 모터 캠핑 같은 거 가고 이 정도면 브이스트롬 괜찮다. 뭐 성능 좋고 메인 터너스도 괜찮고 뭐 어느 정도 합리적인 어드벤처를 찾고 있다라고 하면 그 가지수 중에 그 선택권 중에 네.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브이스트롬 105XT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또 다음에는 또 다른 모터사이클 이슈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